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저 나가서 놀다 올게요. 우와, 우리 언니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는데요? 어제보다 1초나 더 빨리 나갔어요. 으이구, 학교 다녀오면 숙제부터 해놓고 놀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원. 이게 뭐야? 내 이 녀석을 그냥. 무서워! 참 이상하네. 왜 요즘엔 애들이 통 안 보이지? 혼자서 숨바꼭질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유, 배고파. 엄마, 나 밥 줘! 밥!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그래, 실컷 놀다 왔냐? 에이, 엄마도 참. 노는 데 끝이 어딨어. 그냥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거지.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아! 야, 너희들! 너 무슨 사고 쳤구나? 넌 왜 그렇게 맨날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이건 오늘 쪽지 시험 본 건데. 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구구단을 6단까지밖에 못 외워서 그런 거니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7단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7단만 넘어가면 이런 건 시금죽. 3학년이나 돼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노릇을 어쩐다죠? 정말이지, 심려가 크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애들 공부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아직 3학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엄마, 저 과외 다녀올게요. 그래, 열심히 하고 와. 네. 민지는 과외도 다녀요? 아, 네. 요새 과외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난 반대야. 아유, 알아요. 자두는 아직 3학년이고 그 나이 땐 친구들이랑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라는 거. 하지만 밖에서 뛰어논 결과가 그거라고요. 아, 그래도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네? 이거. 이 양반이 진짜! 동네 애들 좀 보세요. 요새 과외 안 하는 애가 있나? 당신은 그럼 우리 자두만 뒤쳐져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대로 인생의 낙오자가 돼도 좋다는 거냐고요? 에이, 과외 안 했다고 무슨 인생의 낙오자? 그건 좀 오바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민지야, 우리 자두 좀 부탁한다. 엄마도 참, 내가 무슨 애야? 걱정 마세요, 아줌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제자두, 열심히 해야 한다. 난 네가 과외하는 거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고 싶었구나. 너도 참, 그게 왜 싫어? 오해야 오해.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완전 기대되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애들은 몇 명이나 있어? 너까지 하면 5명이야. 다섯? 홀수네. 그럼 편을 먹기가 좀 애매한데. 어? 아, 맞다! 선생님이 있었지? 좋았어! 아주 신나게 놀 수 있겠어! 야호! 민지야, 나 먼저 간다! 네가 자두구나. 앞으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알았지? 네. 근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래, 아마. 내가 좀 흔한 인상이라 그럴 거야. 여기 있다! 어? 여기요, 선생님! 선생님 얼굴이 생물책에 나온 멍게 같아요! 뭐? 자두야! 얘들아! 앞으로 선생님 별명은 멍게야, 멍게! 알았지? 우와, 쟤 되게 용감하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럼 자두는 민지 옆에 앉아서. 선생님,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볍게 몸 좀 풀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 가벼운 스트레칭은 집중력을 높여주니까. 우와! 이건 전혀 가벼운 게 아니잖아. 자, 갑니다. 자! 아이고, 허리야. 몸도 풀었으니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멍게 선생님. 자, 그럼 교과서 52페이지. 어, 선생님, 거긴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운 곳인데요? 학교에서 안 배운 곳을 미리 배우는 게 과외란다. 그래야 예습이지. 하지만 이렇게 미리 배워버리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자두 말이 맞아요.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넌 과외 받기 전에도 그랬거든. 아니야, 미리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가?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눠줄 테니까. 선생님. 도모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과외는 할만하디? 그럼, 얼마나 재밌었는데. 선생님도 좋고. 빨리 내일이 와서 과외 받으러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켜줄걸.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안의 숫자들을 각각 먼저 계산하고 서로 나누어주면 정답은? 3! 그렇지! 정답은 3! 빙고! 이것 봐! 나 빙고 있다! 아, 뭐야? 벌써? 아, 자두야! 아니다. 라면은 제가 끓일게요. 라면 먹을 사람? 나도 라면 먹을 사람! 얘들아! 에이,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한다니까. 아니야. 스프는 마지막에 넣어야 해. 스프가 먼저야, 스프가 스프. 마지막이야. 스프가 먼저라고. 아니야, 스프가 아니, 마지막이라고. 그 스프가 라면을 잘 먹는다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내모가 어? 마지막이야. 무슨 일이 있길래 다들. 어? 안 돼! 얘들아, 저리 비켜! 저기, 선생님. 제가 보기에 자두는 이런 과외가 맞는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자두가 너무 까불고 산만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나요? 자두가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어머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럼... 자두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면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소리였으니까요. 자두는 굳이 이렇게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재미를 붙여주시는 편이 자두에게 맞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나니 자두가 왜 그렇게 과외를 좋아했는지 알겠네요. 네? 자두가요? 이제 살았다. 야호! 엄마, 나 과외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됐어. 이제 과외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 그럼 나 놀다 올게. 짜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이 시험지 진짜 맞아? 내가 그랬잖아. 저번엔 7단을 다 못 외워서 그랬다고. 그럼 이제 다 외운 거야? 그럼. 어떻게? 아빠가 시험 잘 보면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사준다고 했거든. 아빠가 그랬다고? 응! 그랬더니 바로 외워주더라고. 저기 여보, 자두가 시험도 잘 보고 과외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내 용돈 알지? 으이그, 몰라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내 나뭇하게 실력을 보여주지. 닿지도 못할 걸 뭘 그렇게 폴짝대냐? 다리 조금만 더 길었어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 올라가고 뭐 하고 있어? 자, 얼른 올라가, 얼른. 어디 보자. 성훈이, 윤석이, 민지, 은이, 돌돌이, 딸기. 어? 자두가 없네? 배고파. 아까 너무 뛰어서 그런가. 드림 한 방이면 다 소화되네. 뭐 더 먹을 거 없나? 어? 저거 뭐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자두야, 여기서 뭐하니? 선생님, 이거 방금 딴 건데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이에요. 뭐? 자두야, 산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해.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열매 같아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난데.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요. 자두야!
이미자 선생님, 흥! 보물찾기 숨겨야 할 시간이에요. 같이 가시죠. 보물찾기요? 네! 와, 예쁘다. 민지야! 선생님! 여기에 보물찾기 1등 상품을 숨길 거야. 잘 기억해둬. 보물은 학생이 찾아야 하니까 네가 이걸 찾아서 가져오고 나랑 같이 나눠 갖자. 어때?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른이 하시는 일에 애들은 끼어드는 거 아니야. 뭐라고? 요? 민지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이러면 되겠니? 자두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 아니, 내 말은 이런 비겁한 방법은 나도 싫다고.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야. 민지야! 자! 윤서가 어때? 나 나무 잘 타지? 네, 네, 정말 잘하시네요. 그거 보여주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밥 많이 많이 주워가려고. 자! 이미자 선생님! 가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싫어요! 집에 안 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돼! 혼자 두면 계속 사고 칠 거잖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네가 웬일로 이렇게 착하게 인사를... 어머나! 아, 선생님! 아이고, 아,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유, 우리 자두가 무슨 큰 사고라도 쳤나요? 아, 아니에요. 실은 그게 선생님 집에 오늘 공사를 해서 주무실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괜찮으시죠, 어머니? 어머니? 그래. 아, 선생님,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만화할 시간이네. 그럼 저 TV 좀 볼게요. 역시 어른이 되면 이런 게 좋다니까. 저기 선생님, TV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장하시죠? 네, 제가 점심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가 무척 고프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게요. 정말 차린 게 너무 없으시네요. 소시지라도 좀 구워주세요. 어제 사온 거 아직 남아있죠? 아, 저, 그게 있었네요? 자. 선생님, 오늘은 이 방에서 주무세요. 아싸! 신난다! 자, 그럼 전 이만 쉴게요. 선생님, 왜 저러셔? 아,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닌데. 니들, 선생님 쉬시게 조용히들 놀아. 속이 좀 안 좋네. 화장실이 어디니? 저기잖아. 그래, 고맙다. 언니도 이상해. 네, 여보세요? 어머, 돌돌이 엄마!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그게 선생님은 지금 우리 집에 계신데. 아, 좋다! 아, 선생님, 학교에 좀 가보셔야겠어요. 왜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나무에나 올라가고. 글쎄 우리 애는 밤송이에 맞아서 다쳤어요. 나 참, 아,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여기가 이미자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밤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무단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가지를 잡고 마구 흔드는 바람에 밤나무 가지가 다 부러졌습니다. 국립공원인 산에서 그런 행동은 불법이죠. 저랑 같이 가셔서 진술서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잠시만. 이미자 선생님! 선생님, 이리 오시죠!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시원하다. 벌써 자나? 조용하네. 엄마! 아니, 선생님! 나 자두야! 나 선생님 아니야! 나 이제 올라갈래! 자두야, 울지 말고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선생님이... 언니라고? 아니, 그럼 여기까지 도망쳐 왔단 말이야? 네. 선생님, 이거 먹고 얼른 다시 몸 바꿔요. 뭐라고? 사고는 네가 다쳐놓고 이제 와서? 싫어, 어른이 좋다며. 아, 제발, 이거 빨리 드세요. 지금 돌아가면 난 어쩌라고. 어, 교장 선생님! 봐! 돌아왔다! 나 다시 제자도다! 그렇게도 좋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꿨으면 좋았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어른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단다. 어른이 되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하거든. 네. 어른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얼른 도망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나원 참 말만한 분이. 아, 벌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저씨, 선생님 너무 혼내지 마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어? 무슨 소리야? 다 너 때문이라니? 그게...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벌금 대신 제가 반성문 100장 쓰면 안 될까요? 안 무섭다. 안 무서워. 자두는 하나도. 야! 야호! 엄마! 왜요, 왜? 엄마는 쟤들이 그런 걸 나한테 뭐라 그래? 난 그냥 물감 몇 개를 섞어서 보라색 만들어준 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무지갠데 보라색은 있어야 하잖아. 그러게, 진작에 새 물감을 사줬으면. 뭐? 보라색이 뭐 어째? 언니군 누나면 말렸어야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쟤! 엄마 진짜 미워. 어제보다 더 미워. 저것이? 최자두, 너 책임지고 네 동생들 반짝반짝하게 씻겨놔. 아참참, 여기 한 놈 더 있다. 아이고, 석신이야.
됐죠? 이 몸은 이제 좀 누워야겠네요. 눕긴 어딜 누워? 저거 닦아야지. 싫어. 저걸 왜 내가 닦아야 돼? 그러게, 그냥 닦을 것이지. 언니, 우리가 좀 도와줄까? 그럼 보고만 있으려고 그랬냐? 아서라, 방금 목욕하고 또 물감 묻히려고. 너희는 저리 가 있어. 그게 언니를 돕는 거야. 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경찰서, 경찰서에 반대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대체 뭘 하고 있었어? 뭐 하긴, 나야 열심히 바닥 닦고 있었지. 지금 당장 네 동생 찾아와! 애기야, 어딨니? 언니 뭐해? 조용히. 치킨이군. 너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어떡해? 너 때문에. 애기야, 어딨니? 애기야. 엄마 어떡해? 우리 애기 못 찾아. 아휴, 다행이다. 야, 최승기, 지금 잠이 오냐? 그만해. 처음이야, 엄마의 그런 모습. 아기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 카페에서가 문제예요. 당장 들어와요. 바로 앞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 끝났을 때도 저러지 않으셨는데 엄만 내가 없어졌어도 저러셨을까? 애기 배고프다잖니. 예, 갑니다요, 가. 예. 사랑하는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합니다. 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생일 땐 딸랑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선. 어머나, 그랬었니? 새우튀김이다! 자두야, 음수대 가서 물 좀 받아와야겠다. 애기 목 막혀 하잖니. 당신도 참, 자두도 좀 먹게 놔둬요. 아빠! 그럼 당신이 갔다 오든지. 자두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시면 내컴 일어나지 않고서. 아빠! 이것도 내꺼. 누나, 언니 솜사탕 사와야 해. 언니, 내 풍선도. 보자 보자 하니까. 거스름돈 확실히 받아오고. 서럽다 서러워. 내가 무슨 콩쥐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누룽지랑 놀걸. 정말. 가두야! 빙지야! 이런 데서 보니까 진짜 반갑다. 단짝 아니랄까봐. 어쩜 이렇게 내 신세랑 똑같니? 어? 너희 가족들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든다고? 너도. 빙지야!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근데 물 들어왔어?
아니 그게 안녕하세요 민지너. 자꾸 오빠들 속상하게 할 거예요? 우리 공주님 왜?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물 정도는 뛸 수 있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공주님. 그만해 오빠들 미워. 민지야 오빠도 잘할게. 잘 가 민지야. 같은 나이인데 누군 공주처럼 지내고 누군 콩쥐처럼 지내는구나. 어라? 너무해. 기껏 물 떠왔더니. 나도 아직 어린이라고. 이미 언니, 애기, 누나가 아닌 그냥 10살 소년 제자들하고. 어? 그래, 조금만 놀고 가도 괜찮겠지? 어린이 항장이요. 제자도 너? 엄마가 분명히 거스름 또 남겨오라고. 고맙습니다. 어디 한번 돌아볼까? 저는 못 놀겠다.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엄마, 아빠, 어딨어요? 미미야, 애기야. 설마? 엄마! 고마야,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와. 엄마 아빠는 우리가 찾아준다니까. 아니에요. 아저씨들은 절대 우리 엄마 못 찾아요. 엄마는 내가 거스름 돈 다 써버려서 화가 난 거라고요. 엄마 그 돈은 내가 커서 꼭 갚을게. 그만 용서해 줍시다. 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되겠어. 끌어내리자고. 오신 최자두 학생의 가족분들께서는 정문역 미아보호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그럴까? 아니에요 아저씨. 어? 좀 천천히 찾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공짜예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이 녀석아,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저 녀석이. 이거 울지 마.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울어? 자, 이것 좀 봐봐.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번 장기자랑에서 1등 하신 분들은 아저씨, 어? 이제 저도 금방 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1등인 최자도 양에게는 부상으로 최신 통돌이 세탁기를. 죄송하지만 세탁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보호자가 없는 미아 상태라서요. 그래서 이 세탁기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거. 안돼! 아유 자두야,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제야 찾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엄마 저 여기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엄마 아빠 잃어버릴 일 없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좋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어때? 멋지지?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가길래 미장 솜씨 좀 발휘해봤다. 세상에, 이건 완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얘는 뭘 장인식이나. 내가 예술적 감각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엄마, 이 우유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실은 어제 마트에 갔는데. 어? 원 플러스 투? 아니, 원 플러스 원만 해도 횡재하는 기분인데. 뭐라고? 아니, 아무리 싸다고 이렇게 많이 챙겨놓으면 어떡해? 아니, 무슨 전쟁 났어? 아니, 이 양반이 무려 원 플러스 9라니까요. 원 플러스 9. 요즘 같은 물가에 원 플러스 9면 장보는 주부들한텐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요. 아, 암만 그래도. 뭘 알지도 못하면서. 덕분에 우리 가족들 몸에 좋은 우유도 실컷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마, 이거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데요? 다 확인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내일까지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 당신은 먹을 걸 사면서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은 거야? 아니, 원 플러스 구를 사는데 그런 거 확인할 정신이 어딨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우리 집에 있는 우유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마시곤 했던 이 안녕우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안녕우유를 만들던 안녕유업이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뭐야, 회사가 망했다잖아. 공장에서 출하된 마지막 안녕우유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합니다. 안녕우유의 유통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안녕우유, 안녕. 자, 다들 모여봐요. 우린 내일까지 여기 있는 우유 다 먹을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건 술이다. 이건 술이야. 아이고, 뭐도 없어? 한잔더. 다들 학교 안갈 거야. 얼른 얼른 마셔. 좋아. 빔이야. 다음. 승기는 문제 없어요. 우유 좋아하니까. 애기도 설마. 난 우유 먹기 싫어요. 그냥 밥 주세요. 뭐야? 난 우유 마시면 배가 꾸르륵 아프고 막 설사하고 그런단 말이야. 뭐? 촌스럽게. 아유, 그래도 마셔. 그렇다고 평생 우유 한 방울 안 마실 거야? 자꾸 마셔버릇해야 네 속도 우유에 적응해서 그런 게 없어지지. 싫어. 난 안 마실 거라고. 요게 진짜? 엄마 정말 너무해. 끝났니? 자두, 너도 얼른 학교 가거라. 언니, 빨리 와. 간다고. 세상에, 이건 또 뭐야? 먹이는 도시락이지. 아빠랑 애기도 다 챙겨갔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어디 그럼 나도 우유 좀 먹으러 가볼까? 너무해. 아니 아무리 싸다고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하냐고. 원 플러스 구라잖아. 어떡하겠어. 언니 괜찮아? 아니 다른 식구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난 우유만 먹으면 이렇지? 미안하다 자두야. 왜 하필 그런 걸 물려받아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송아지가 아니라고. 언니 어디 가? 그러니까 이 우유들 전부랑 김밥 한 줄이랑 바꾸자는 말이야? 네, 이 정도면 아주 뭐 완전 횡재한 거예요. 그래, 아주 좋은 제안이긴 하다만 그게... 나야말로 김밥 한 줄 값에 이 우유들을 팔고 싶구나. 애들한테 나눠주고 도시락을 조금씩 얻어먹으면 되잖아.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얘들아 누구 우유 먹고 싶은 사람? 자두야 어서와. 아휴 엄마들이란. 몰라. 먹어도 먹어도 줄질 않아. 이게 다 경제불황 때문이라고. 사장님! 아주 중요한 시험 때문에 그러는데 소음 측정기 좀 빌려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모두들 우유 갖고 모여봐. 우유 몰아주기 게임? 자두 넌 게임의 여왕이잖아. 맞아. 자두 네가 이길 게 뻔한데 뭐하러 그런 위험한 게임을 하냐. 몰라. 나 참 답답하다 답답해. 이번 게임은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꼴등을 뽑는 게임이라고. 나를 이겨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중에 딱 한 명만 이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가? 그래, 꼴등 한 명이 우리 반 모든 우유를 혼자서 처리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래, 딸기 정도는 이기겠지. 물돌이보다는 내가... 설마 내가 꼴찌를 하겠어? 내가 최자들을 이기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겠군. 야단과 돼! 성공이다!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해. 여기 소음 측정기에 대고 빈 우유팩을 터뜨려서 가장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꼴찌야. 오, 쉬운데. 별거 아니잖아. 남았나? 지금까지 우리 반 우유를 몽땅 차지할 꼴찌는 민지야. 자두야 난 괜찮아. 뭐하고 있어? 빨리 끝내. 이제 수업 시작하겠어. 알았어. 그래 딱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자두야 파이팅.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우유는 정말 싫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내일까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에요. 다녀왔습니다. 어? 어서 오렴. 자두 너? 우유가 몸에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기록인데.